보신 것처럼 일본의 제재가 현실화되자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접 나서서 단호한 대응 원칙을 내놨습니다. 정부 반응은 권세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산이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통상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통상교섭본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바세나르 체제 기본 지침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한국만을 특정하여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 지침에 위배됩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본의 선공으로 시작된 한일 간 대결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